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부입니다. 요즘 다양한 로봇 청소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은 진공청소에 특화된 로봇에 물걸레를 살짝 달아놓은 형식이 많잖아요.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보봇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걸레에만 특화된 형식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로봇 청소기는 이러한 형식과는 달리 물청소의 개념으로 제작된 R-Life의 W400입니다. 정면, 측면, 표면, 분리형 물통, 벌레형 롤러, 하단부, 스크래퍼. 충전덕 220V 지원 4가지 청소 모드. 저는 이 제품을 알리에서 27만원에 구입했어요. 국내에서도 정식 수입이 된 건지 오픈마켓에서도 42만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직구 가격과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솔직히 저는 직구 제품에 AS를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가격과 차이가 크다면 고민 없이 직구 제품을 구입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보시면 특이하게 깨끗한 물을 주입하는 부분과 청소 후에 더러운 물이 보관되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어요. 깨끗한 물과 함께 걸레 형식으로 된 롤러가 굴러가면서 오염원들을 뒤쪽에 이 물통에 밀어 넣어서 보관되는 방식이에요. 한글로 된 소개 영상이 있어서 보니까 이걸 타이달 청소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타이달이 조류, 즉 조수 간만의 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깨끗한 물이 밀물이고 오염된 물이 썰물인 거에 비유해서 네이밍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미세먼지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미세먼지 같은 건 청소할 때 건식보다는 습식으로 청소하는 게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무기 같은 걸 이용해서 공중에 물을 분사해서 바닥을 닦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로봇을 이용하면 굳이 분무기를 막 뿌리고 다닐 필요 없이 알아서 물을 뿌려가며 바닥을 청소해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입하게 됐어요. 물론 손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 나은 건 절대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이 로봇 청소기는 맵핑을 저장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매번 물건의 위치를 찾아가면서 청소를 해요. 이런 걸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집이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니라면 꼭 맵핑을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같이 넓지 않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집구조나 바닥에 놓여있는 물건들이 수시로 바뀌기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집이 엄청 넓지 않은 이상은 매핑이 저장이 되지 않아도 그때그때 매핑해서 청소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집이 좁으면 바닥에 놓인 물건의 위치가 바뀔 경우가 많으니까 매핑이 저장이 되더라도 뭔가 새로 탐색해야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의 자취방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넓지 않은 편이어서 솔직히 매핑이 저장이 안 돼도 큰 무리 없이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청소가 끝났어요. 이 제품은 앱이랑 연동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기 본체 버튼을 직접 눌러야만 작동을 해요. 이렇게 전원을 켜시면 청소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얼마나 물청소를 잘하나 지켜볼까요?
어떠세요? 나름 잘하지 않나요? 물 청소만 하는 건 아니고 작은 쓰레기나 머리카락도 어느 정도는 흡입해서 굳이 청소기 한 번, 이 청소기 한번 돌릴 필요 없이 바닥에 있는 큰 쓰레기만 좀 대충 정리해 주시면 진공 청소까지의 위력은 아닐 테지만 깨끗하게 청소가 잘 돼요. 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은 수돗물을 넣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소기를 돌릴 때 뭔가 알수 없는 그 깨끗한 냄새 있잖아요. 가습이 되는 것 같으면서 코가 시원해진 느낌. 바닥과 함께 공기가 정화된 느낌이었어요. 물론 제 주관적이긴 하지만 청소기를 돌릴 때 코가 뭔가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또큰 쓰레기만 대충 정리해주면 진공 청소기까지 추가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는 것도 참 좋았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첫 번째로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용 후에는 바로 물탱크를 청소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물을 넣어서 흔들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오염수를 빼줘야 하고요. 내부는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긴 힘들 것 같고 또잘안 말리면 물때나 곰팡이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 롤러도 청소하려면 좀 귀찮은 면이 있어요. 따로 세탁기에 넣기는 힘들 것 같은 모양인데다가 직접 손이나 장갑을 끼고 롤러에 묻은 먼지나 머리카락을 떼어주면서 청소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잘 말리는 것도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완충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또 로봇 청소기의 구조상 문턱을 넘기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턱이 높으신 경우에는 구역을 나눠서 끝나면 다른 쪽으로 직접 옮기셔서 다시 재가동 시켜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마지막 단점으로 청소기 바닥면을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롤러가 있어서 청소기가 벽과 맞닿을 경우에는 벽과 가까운 부분이 청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청소기의 단점은 아마 유지 관리가 힘들다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를 드리려고 샀다가 어머니가 관리하시기에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보봇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어머니께 드리고 이 제품을 제가 사용하게 됐어요. 제품의 작동 방식이 참신하고 청소가 잘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번거롭게 관리해줘야 한다는 것은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목적과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긴 해요. 일장일단이 아니라 일장일단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사용할 때는 대단히 만족하지만 사용 후가 뭔가 대단히 고단하게 느껴지는 유지 관리 부분만 크게 개선이 된다면 정말 괜찮은 로봇 청소기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단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있어 귀찮음이 크신 분들이라면 구입을 보류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라이프에서도 처음 나온 방식의 로봇 청소기니까 앞으로 다음 모델 등을 통해서 더 개선된 방식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나름 청소도 잘 되고 다른 물걸레 로봇 청소기보다 물걸레 질도 잘 되는 것 같아서 계속 사용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사용 후에 귀찮음이 뒤따르는 건 정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참신했지만 한편으로는 귀찮음을 유발한 알라이프의 물걸레 로봇 청소기 W400을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품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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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